레드스톤으로 만든 프린터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몇번 사용하고 나면 콘크리트 가루를 다시 채워줘야 하는 귀찮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으로 채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표는 사용된 가루를 색깔별로 분류하고 다시 프린터 위에 쌓아주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 가루를 색깔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죠. 이미 저는 두 가지 색의 콘크리트 가루를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분류 방법은 이렇습니다. 검은색 콘크리트 가루가 사용될 때 아래쪽에 있는 호퍼에 아이템을 하나 넣어주고 하얀색 콘크리트가 사용될 때는 아이템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넣어준 아이템은 콘크리트 가루와 같은 방향으로 분류기까지 이동하게 되죠. 검은색 콘크리트 가루는 비교기가 호퍼에 있는 아이템을 인식하며 생긴 신호로 피스톤을 작동시켜 밀려나게 되고 하얀색 콘크리트는 호퍼에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피스톤이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떨어지면서 두 가지 색의 콘크리트 가루가 분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6가지의 색을 분류해줘야 합니다. 하나의 아이템으로 16가지의 신호 세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반, 하나는 셜커박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음반은 1에서 15까지의 15가지 신호 세기이고 업데이트를 통해 음반이 계속 추가되면서 변경될 여지도 있으니 답은 셜커박스밖에 없습니다. 셜커박스에 담긴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비교기가 출력하는 신호 세기는 0에서 15로 제가 원하는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프린터의 분류기와 연동시켜서 콘크리트 가루가 출력될 때 같은 색의 셜커박스를 상자에 넣어주면 출력물의 상태를 상자에 저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서 셜커박스를 하나씩 빼서 신호 세기로 읽으면 출력물의 상태를 신호 세기로 출력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 신호 세기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가루를 분류해 줄수 있습니다. 사용한 셜커박스도 신호 세기별로 다시 분류하여 원래 있던 상자로 보내주어야 완벽한 재사용이라 할수 있겠죠. 공급기 라인을 통해 분류할 셜커박스가 지나가고 아래쪽에 있는 호퍼를 신호 세기에 맞게 공급기에서 셜커박스를 가져올지 말지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분류된 셜커박스를 다시 위쪽에 상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신호 세기로 콘크리트 가루를 분류하기 전에 출력된 콘크리트 가루를 다시 출력될 때의 순서로 나열시켜주는 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프린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블럭 컨베이어를 타이밍을 조금 수정해서 여기에 만들어주면 다음 출력물이 이전 출력물을 밀어내면서 이전 출력물의 콘크리트 가루를 출력될 때의 순서로 다시 나열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은 신호 세기로 콘크리트 가루를 분류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저는 콘크리트 가루를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고 타이밍에 맞게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레드 코더라 불리는 것인데, 신호 세기를 15개의 온오프 출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블럭 컨베이어에 맞게 개조해서 달아주고, 셜커박스에서 얻은 신호 세기를 여기로 연결해주면 분류기는 끝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저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 높은 곳에 있죠. 분류된 가루를 다시 프린터 위로 보내줘야 합니다. 가루가 떨어지는 중에 다음 가루가 떨어지면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가루가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한 줄씩 슬라임 블록을 사용하여 프린터 위로 가루를 올려주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출력하면 54개를 한 번에 사용하고 또한번 같은 색으로 출력할 경우를 위해 각각의 색깔은 108개의 가루가 필요합니다. 가루를 필요한 높이까지 올려주고 다시 카트리지에 넣어주는 엘리베이터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 번의 사이클을 다 끝내기 전에 다음 출력을 하면 고장이 날 것이기 때문에 작동 중에는 노트 블럭을 가려주어 프린터가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타이머를 추가해주면 완성입니다. 한 가지 색을 사용한 출력물은 엘리베이터를 54번 작동시켜야지만 모든 콘크리트 가루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머는 적어도 54번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노트 블럭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색을 골고루 사용한 출력물의 경우 더 적은 엘리베이터 작동 횟수로도 모든 가로를 원래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색을 골고루 사용하면 4번으로도 모두 옮길 수 있죠. 제가 만든 엘리베이터는 1초에 한번 작동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54번 작동하는 것과 4번 작동하는 것에는 50초의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출력물의 상태에 따라 타이머의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사실 이미 엘리베이터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분류가 끝나고 모여진 가로를 1초에 한 줄씩 엘리베이터로 옮기는데 가로가 줄어들어 없어지면 해당 장치는 작동을 중지합니다. 두번 정도 더 작동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봐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 모든 동작이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노트 블럭을 가리고 있던 블록을 다시 밀어줘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영상 함께 보시죠. 여기까지 EarlyOK0214였습니다. 월드 파일은 제 디스코드 파일에 올려두었고, 다운받아서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